자, 이번 시간은 493페이지. 자, 고층 건물의 하지 안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 건축물들이 굉장히 고층화, 초고층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옥내 소화전이나 이런 하지 안전 기준을 적용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고층 건물의 하지 안전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자 먼저 수원 저수량 확보 개념이 2.6 세제곱 곱하기 N으로 하게 되면 물의 양이 적겠죠. 그래서 이제 고층일 때는 기본 일반 건물은 20분을 기준 잡지만 고층은 20분을 더한 40분을 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층 이상 되는 초고층의 경우는 60분을 기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2.6 일반 건물은 2.6이지만 고층 건물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고층에 대해서는 그러면 5.2 입방메다 곱하기 N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5.2 입방메다는 자 130리터 퍼민에다가 자 곱하기 40분을 한 거예요. 40분. 그러면 5200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5.2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고층 50층 이상일 때는 130리터에다 퍼민에다가 곱하기 60분이 된 거예요. 60분. 그래서 그러면 60분 하기 때문에 얼마냐? 7800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7.8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약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층이나 초고층이 되면 그 점 명심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옥내 소화제는 예외적으로 지장이 없으면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50층 이상 초고층이죠. 초고층이 되면 수직배관을 2개 이상 설치하라고 했죠. 2개 이상.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하나가 작동돼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전원도 기본이 이겁니다. 고층은 40분이고 초고층 50층 이상은 60분 개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도 동일합니다. 자 수원은 보통 스프링쿨러 설비는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에서 계산하신다. 그러면 20분이 이렇겠죠? 80리터 퍼민 곱하기 20분 아니니까 1600리터. 그래서 1.6 세 곱하기 N으로 하지만, 자, 이 고층은 40분이 기준인데요. 그러면 80리터 퍼민 방수량에다가 곱하기 40분 하니까 3200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3.2 세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초고층 50층 이상일 때는 60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80리터 퍼민 곱하기 60분 하니 4800리터. 그래서 4.8 입방메다고로 간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 스프링쿨러 설비는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돼. 얘는 다른 거하고 겸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자, 당연합니다. 50층 이상 되면 수직 배관 2개 이상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화 만들어진 것이 타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의도에, 뭐, 옛날에 나왔던 영화죠. 여의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100층 넘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그때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외부로 돌아나 뭐 배관 무슨 변경공사 때 배관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동해를 입어서 물이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영화 때문에 이게 사실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은 자 기본적으로 주 수직 배관이 2개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50층 이상일 때는 자 스프링쿨러 헤드의 자 양쪽 2개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가지 배관에서 양방향에서 소화 용수가 공급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8번에 보시면 비상전은 다 동일합니다. 40층 그래서 이제 고층은 40분이고 50층 이상 초고층은 60분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특별 피난 계단이 계단실 또는 부속시 재연 설비 해놨죠. 자 그러면 재연 설비라는 것은 계단으로 연기가 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게 재연 설비죠.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기본 40분이고 고층은 여러분이 고층이 아닐 때는 20분이죠. 그런데 고층에서는 40분 그리고 초고층 50층 이상이 되면 60분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소화활동설비에서 보시면 자 연결송수관설비 뭐 일명 사이어미즈 커넥션이라고도 칭하죠. 그래서 이제 연결송수관설비는 이겁니다. 보통 소방차가 와서 공급해 주는 거죠. 자, 보통 옥내 소화전은 분당 130리터 범위 이상만 내뿜으면 되죠. 그리고 호수가 40mm, 호수량 25mm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내뿜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방관들의 이제 소화 활동에 필요한 연결 송수관 설비는 자,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을 해 주는 거야. 소방차가 와서 자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소방차 가서 소방호스를 체결해서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송수구로 들어와서 이제 배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각 층에 방수구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각 층에 방수구가 설치가 됩니다. 방수구가 설치가 되면 방수구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방수기구함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방수구로부터 5m 이내에 방수기구함이 있어요. 그러면 기구함에다가 뭘 해놓은 소방호스 65mm짜리 호스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자 각 층에 도착해서 소방차로 물을 보내주면 방수구에 소방 호스를 체결해서 진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송수구 위주로 많이 낸 거예요. 방수구 위주로 내진 않고요. 송수구 위주로 지문을 많이 편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송수구는 당연히 쌍구형이어야 돼요. 송수구는 쌍구형을 하고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0.5에서 1m입니다. 자, 호스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0.5에서 1m 사이에 설치를 해서 소방 호스를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호스가 체결되면 바다로부터 1.5m 이하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송수구. 그리고 그래서 송수구는 0.5m에서 1m 사이에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쌍구형하고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외벽이나 바닥에서 0.5에서 1m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배관은 자 송수구는 구경이 65mm가 되겠죠. 구경은 소방호스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65mm가 되는데 이때 주 배관은 구경이 100mm 이상이 돼야 돼요. 아까 옥내 소화전, 저번 시간에 옥내 소화전하고 했죠? 옥내 소화전하고 연결 송수관 경용할 때 100mm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0mm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시험은 이걸 100mm를 80mm로 해서 수정해서 냈던 겁니다. 여기에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방수구에 이제 소방호스를 체결해서 불을 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7페이지 보시면 방수구 설치 기준 나오죠. 그래서 특정 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하면 되는데 다만 아래의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1층, 2층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3층부터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자, 아파트는 전면, 후면에 소방차 갖다 놓고 끄면 다 끌 수 있죠. 1, 2층. 그래서 3층부터 설치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니언에 보면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소방으로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처인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설치할 필요 없고 소방호수 끌고 들어오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래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거,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나옵니다. 자, 4번에, 자, 11층 이상의 부분에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를 합니다. 쌍구형. 그러면, 자, 높은 층일수록 불을 끄기 어렵죠. 그래서 2개 이상, 쌍구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파트는, 세대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럼 아파트는 계단실을 올라갔을 때, 1호, 2호, 또는 2호, 3호, 4호, 이렇게 두 세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쌍구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단구형을, 왜? 두 집이 동시에 불을 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예절에서, 그리고 이제 5번에, 호수 적결구는 바닥에서 0.5에서 1m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얘는 소방호수가 체결 안된 것은 0.5에서 1m 높이에 설치하라 했죠. 그 정도 높이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방수구에 이제 호스는 기본 구경은 65mm로 해주면 되죠. 자, 기본 소방호수하고 체결해야 되니까 65mm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만 시험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방수구는 개폐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평상시는 닫힌 상태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열린 상태를 유지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휴지 같은 거다 안에서 막혀서 안 터집니다. 그래서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방수구 이제 방수 기구함 설치 기준은 방수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그래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층마다 설치해요. 얘는 상계층마다 설치하되 방수구로부터 5m 이내에 방수 기구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는 소방호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방호스가 들어있어서 소방관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무거운데. 그거 빼고 복장만 해도 20kg가 넘습니다. 호스까지 들고 올라가면 땡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수 기구함은 상계층마다 설치한다. 그리고 방수로부터 5m 이내가 돼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499페이지 보면 연결 송수관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에 대해서 해놨는데, 자, 차이점은 이거예요. 연결 송수관은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주고, 소방대원들 들어가서 층에다 방수에 소방호스를 체결해서 불을 끄는 거고요. 연결 살수 설비는 이겁니다. 쉽게 천장에다가 살수형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가지고, 소방차로 물을 공급해주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연결 살수 설비는 지하층과 같은데 많이 쓰는 거예요. 지하가 이런데. 자, 지하층이나 지하가는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요. 자, 불이 나게 되면 전원이 다 차단되니까 암흑천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진화 작업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 살수 설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가 나오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는 이겁니다. 자, 보통 화재 시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됩니다. 그럼 일반 콘센트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11층 이상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11층부터 비상 콘센트, 그래서 보통 계단실 그 근방에 있습니다. 출입구 근방에 그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 콘센트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콘센터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자 거기에서 전원미 콘센터 등 1번에서 니은책 가시고 전원에는 각층에 둘 이상 해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 층에 비상 콘센터가 설치한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 회로는 주 배전 전용 회로로 합니다. 주 배전반에서 다른 거하고 같이 쓰면 안 돼요. 전용 회로로 설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거기 자 비읍해 놨죠. 자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를 해놔야 돼요. 한글로 써 있습니다. 비상 콘센트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한 비상 콘센트 수는 10개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자 우리가 스프링 쿨러에서 하나의 헤드에 가집에 관해 설치하는 헤드 수는 8개여야죠. 그런데 비상 콘센트는 하나의 전용회로 설치하는 것은 10개 이하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은 자, 바닥에서 0.8에서 1.5가 됩니다. 자, 이것은 소방 간달이 꽂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에서 0.8에서 1.5m 높이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점 알아두시고. 방화구의 기준은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타 법령에서 따오는 것들은 그게 한번 출제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501페이지 보면 드렌처 설비. 자, 드렌처 설비는 방화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소방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방화 설비 쪽은. 자, 하재 시. 자, 이겁니다. 자, 창문이나 처마에서 물을 내려 수막을 형성해서 자, 옮겨 붙는 걸 방지하는 것이 바로 드렌처 설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보통 상업지역 같은데, 방화지구 이런 것인데, 자, 건물과 건물이 너무 가깝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옮겨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창 같은데 보면 물을 막 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드렌처 설비가 됩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이제 경보 설비. 자, 이게 경보 설비에서 먼저 감지기 해놨죠. 감지기 중요부 기능상 필요 요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실무 쪽에 출제가 되었었으면 우리 점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열 전도율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열 용량은 적어야 돼. 특히 1번, 2번을 정확히 알아두셔. 열 전도율은 커야 되고 열 용량은 적어야 됩니다. 자, 보통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가마솥하고 양은냄비라 생각하십시오. 가마솥은 열용량이 커져 감지기로 부적합합니다. 양은냄비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죠. 그런 형태가 감지기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을 받는 면적이 수열 면적이죠. 수열 면적은 커야 되고 열 흡수가 용이한 표면 상태를 가져주면 된다. 근데 감지기는 보시면 정온식, 차동식, 보상식, 연기 감지기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자, 열 감지기가 있고요. 열을 감지하는 열 감지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연기 감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 감지기에는 거기 정온식이 있고요. 정온식 감지기 있고 차동식. 정온식과 차동식의 두 가지를 다쓴 것이 보상식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온식 감지기는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적합합니다. 주방이나 보일러실 같은 데 쓰는 거예요. 주방이나 보일러실 같은 이런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쓰는 것이 정온식 감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차동식은 그래서 정온식은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감지기가 정온식이고요. 자, 차동식은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것이 차동식 감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동식 감지기는 두 가지 개념이죠. 스포트형. 자, 스포트형을 발음상은 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쓰지만 발음상은 스포트형 이렇게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정확히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스포트형하고 자,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분포형 감지기가 나오죠. 분포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지 부분이 국부적이면 스포트형이라고, 스포트형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가느다란 동파이프를 설치해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면 분포형, 감지 부분이 널리 분포되었을 때 분포형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 차동식 감지기 스포트형은 그래서 일반실에 많이 쓰는 거예요. 거실이라든지 이런 데, 사무소 같은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포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분포형은 일반적으로 뭐 공장이나 이런 창고 같은 데, 강당 이런 데, 체육관 이런 데, 창고 이런 부분에, 강당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 분포형이에요. 시험은 분포형은 자, 이 스포트형이 안 나왔어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가 현재 기출이 안 됐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연기 감지기는 열 감지가 어려운 장소죠. 열 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쓰는 것이 연기 감지기 개념이 됩니다. 그럼 연기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자, 이런 뭐 계단이나 복도 같은 데 있죠. 또는 천장고가 높은 실 같은데 열을 감지하기 어렵죠. 이럴 때 연기 감지기를 씁니다. 그러면 이온화식이나 강전식이 연기 감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보면 기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감지기 하지안전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때 자 우리가 뭐 비상벨 이런 건 틀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 3번에 보시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라 해놨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상을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입니다. 이걸로 경보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발신기 정리해 놓으시고 자 화재 발생 시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생하는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입니다. 수동으로 수신기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신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붉은색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누르라고 예, 적색톤 해놓고 예, 누르는 거죠. 이게 발신기에. 그러면 옥내 소화전 근처에 있죠. 옥내 소화전 박스 위에 보면 있는 거고 별도로 이렇게 설치한 데죠. 눌러주셔야 돼요. 하전하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번의 지구 음향장치 특정 층마다 설치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향장 각 부분의 수평거리 이것도 원 트는 거예요. 옥내 소화전처럼. 그럼 사실 옥내 소화전하고 같이 다닙니다. 옥내 소화전하고 이 지구 음향장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옥내 소화전 보면 위에 박스 여기 보면 같이 있는 거죠. 여기에 발신기도 있고요. 음향장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뽕뽕뽕 났잖아요. 여기 같이 있습니다. 발신기하고 음향장치 같이 됩니다. 그럼 옥내 소화전하고 발신기하고 이 지금 음향장치하고 같이 다닙니다. 음향장치.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25m 이내 원 돌린다 했겠죠. 그래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음향장치는 보통 그래서 전격 전압의 80%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음향장치가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의 80% 상태에서 80%에서도 우리가 작동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때 시끄러워야 되죠.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돼야 돼. 90dB. 자, 여러분들 조용히 울리면 안 되죠. 불났다고 엄청난 큰 소리 떠들어야 되네. 그래서 90dB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발신기 같죠. 그래서 발신기 설치 높이 자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거 누르는 거니까 비상 콘센터나 발신기나 이 눌러서 작동해야 되죠. 그래서 0.8에서 1.5m 이하에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언에 보시면 하죠. 자, 25m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둘 것은 같이 다닙니다. 옥내 좌전하고 발신기 음향장치는 25m 범위 내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06페이지 보면 피난 구조 설비 개념이 나옵니다. 피난 구조 설비. 자, 피난 구조 설비에는, 자, 우리가 피난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들 많죠. 그러면 일단은 화재가 나면 한전전이 다 차단되어 그러면 암흑천지가 되면 어디로 피난 갈지 모르죠. 그래서 기본 유도등 개념이 우리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화살표로 거리 났거나 뭐 출입구, 피난구는 이렇게 사람 뛰는 모양을 이렇게 해놨죠.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용어 그 많이 정리해놨죠. 다 뭐 쉬운 것들은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자 507페이지 보면 12번에 왕관기하고 13번에 간이 왕관기가 나와요. 사람 몸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구조인데 주의할 것이 연속 사용을 하면 왕강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왕강기의 경우는 연속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왕강기 적혀 있을 때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자기가 먼저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강기는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인이 있는 데는 왕강기를 설치해 놓고 1인이 거주하는 데는 간이 왕강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번에 구조대는 알아두세요. 구조대. 자, 그래서 포지등을 사용해서 자루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 몸무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거 자루 형태 나오면 구조대의 개념이 됩니다. 구조대.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16번에 다수인 피난 장비 해놨죠. 한 2인 이상이 피난자 동시에 해당청에서 지상이나 피난청을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다수라게 2인 이상이 되면 다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대 같은 거는 다수 피난 안전 장비가 아닌 거죠. 자루에 뭐 몇 명이 같이 들어가라고요.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507페이지 보면 유도등이 해놨습니다. 유도등. 자,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요. 자, 피난구는 출입구, 피난을 간 출입구를 나타내는 게 피난구 유도등이 됩니다.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거기 출입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2번에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역 바로 1.5m 높이 2m 이상의 출입구 인접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출입구 위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죠. 거기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녹색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흰 사람을 이렇게 뛰는, 하여튼 뛰는 형태, 사람 그려놨어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죠. 뛰는 형상을 그려놓은 거죠. 이래 있는데 사람이 녹색으로 돼 있고 여기 피난구가 여기가 백색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백색으로 여기 뛰는 모양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로 유도등. 통로 유도등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죠. 쉽게 자 여러분들 거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고 거실을 통해서 보통 복도로 가면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으로 내려가겠죠. 계단 통로 유도등에서 자 그래서 통로 유도등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실 때 자 거실 통로 유도등 거실이니까 보통 천장에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1.5m 이상의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기둥에
거실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면 우리가 1m 이하에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아니,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m 이상에 설치하면 기둥이 아닌 거죠.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천장에 설치는 1.5 이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기둥에 설치는 1.5 이하에 설치가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실이 굉장히 클 경우는 구부러진 모퉁이는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보행 거리로 따져서 20m마다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실을 나가서 이제 복도에 갔다는 겁니다. 자, 복도도 구부린 복도에서 구부린 모퉁이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대. 요거는 짜입니다. 복도는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도나 계단은 우리의 실 개념이 아닌 바깥쪽이니까 기본적으로 낮게 설치를 합니다. 낮게서. 그래서 1m 이하에 설치하는 거예요. 복도하고 계단은 1m 이하가 되는 거예요. 거실 1.5m 이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계단은 바다로부터 1.5m 이하에, 1m 이하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복도 계단은 1m 이하에 설치하면 됩니다. 거실만 1.5m 이상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 두시고. 그 다음에, 피난 유도선 개념. 요거는, 관리실무 쪽에서 우리가 언급되게 나왔던 겁니다. 관리실무 쪽에서 피난 유도선은 나왔고요. 그리고 페이지 510페이지 보시면,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구의 적응성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출제가 되었었죠. 그러면 거기 노유자 시설이 있고 의료시설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거 있죠.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4번 그 밖에. 그러면 위에 세 가지 바로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관련된 거, 다중이용업소 이외에는 4번 그 밖에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도 4번에 그 밖에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 사무소 건물이나 뭐 호텔이나 다 여기에 그 밖의 것입니다. 자, 그 밖의 경우,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로 한번 언급했죠. 자, 지하층에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피난 사다리하고 피난 용트의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층의 경우는 피난기구를 할 필요 없죠. 나오면 되죠. 뭘 갖다가 피난기구를 통해서 하면 나오시면 돼요. 부축해가지고. 자, 1층 그냥 나오면 되고, 2층은 계단 몇 개 걸어가 내오면 되죠. 뭐 계단수 아파트는 기본 16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18개 되겠죠. 그거 내려오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아니면 소방관이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면 되니까, 안전요원들이. 그래서 1, 2층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3층하고 4층 이상에서 10층까지 해놨죠. 그럼 3층하고 4층 이상에서 차이점을 구분해 주면 된다. 3층에는 있는데 4층 이상에는 없는 걸 우리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끄럼대하고 피난용 트랩이죠. 그래서 미끄럼대하고 피난용 트랩이에요. 미끄럼대하고 피난용 트랩. 이 두 가지는 3층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그건 4층 이상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층 이상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끄럼대나 피난용 트랩 개념이 4층 이상 되면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걸 공동주택의 4층 이상에서 미끄럼대나 피난용 트랩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10층까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11층 이상은 너무 높기 때문에 피난기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에는 저걸 설치하라고 해요. 그래서 다 고층이니까 특히 대피 공간 설치. 그 대피용 피난했으면 소방관이 구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면 봐두시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소방설비 마지막 부분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는 그게 13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